남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. 남은 좋은 데서 보살도 한다는데 너 남한 되게 3D 뭐 보살도를 하는 것 같다. 3D 업종에서 보살도 하고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아, 여긴 딱 여기가 내 몫이구나. 신기하게 자기 몫은 자기가 되게,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해도 자기 몫이면요, 할 만해 보입니다. 그러면 자기 몫일 확률이 커요. 남들은 다 힘들다는데 할 만하면. 저는 이렇게 유불선이나 이런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. 그럼 남이 보면요, 남들은 그게 더 힘들죠. 그러니까 저를 필요 이상으로 대단하게 봐주시는 게 있어요. 어떻게 그런 걸 했냐고. 사실 저는 제일 할 만해서 한 건데요. 다른 게더 힘들어서 이걸 한 겁니다. 이게 다른 사람 거 보면 다 그래 보여요. 여러분이 하시는, 쉽게 하시는 일도요, 남이 볼 때는 아마 놀랄 일들이 많을 겁니다.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하냐고. 솔직히 쉬워서 하거든요. 할 만해서. 할 만하니까 해요. 이게 자기 업이에요. 그러면 나는 내가 제일 할 만하고 또 하고 싶고 또 해서 남들한테 도움되는 거면요, 그냥 그거를 내 보살업에 그걸로 삼으세요. 미션으로. 더 뭔가 하고 싶긴 한데 그거는 다음 문제고, 지금은 이게 제일 자명하잖아요. 그걸 무조건 하셔야 돼요. 돈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걸 무조건 하셔야 돼요. 그걸로 보살도를 하시다 보면 다음 미션이 또 나옵니다. 근데 요거를 게을리 하시면 다음 게안 와요. 그러니까 취직 안 된다고 집에 계속 있으면 취직이 계속 안 되죠. 움직여야 그 다음 게 나오고 그 다음 게 나오는데, 이돈안 되고 뭐안 되고 하면서 따지다가 안 움직입니다. 아, 어디든 들어가서 착취당하시라는 게 아니고, 자기가 볼때 가장 이게 그 내가 보살도 하기 좋은 나만의 이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한번 뛰어들어서 해보시라는 거죠. 거기서 경험을 쌓으시다 보면 또더 나은 안목이 돼요. 단 조건이 있어요. 제가 말한 이런 방법을 적용하시려면 늘 육바라밀을 쓰시면서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길이 보이지, 욕심의 마음으로 제가 말한 방법을 쓰면 뭔가 또 불만이 생겨서 오래 못 가실 거예요. 근데 보살의 마음으로 버티시면요,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. 제가 이 육바라밀을 미는 겁니다.